안녕하세요. 아라입니다. 자, 오늘은 책으로 배운 사진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만나볼 작가님은 자,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바로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혹시 거리 스냅 사진 좋아하세요? 저는 길거리 스냅 사진을 또 사진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분야인데 오늘 브레송은 제가 사진집을 세 권을 가지고 왔어요. 대표 모음작 브레송이 인물 사진을 찍은 초상 사진집. 이 책은 이제 아마존에서 구입한 사진집이에요. 근데 우리가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 하면은 대부분 많이들 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한 사진가다 보니까 사진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진을 조금 오래 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 사진가를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저도 사진을 접하고 사진을 배우고 조금 지나서 작가들도 찾아보고 이런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우연히 이제 브레송을 알게 됐는데 이 브레송을 알고 나서 제 사진도 방향이 되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브레송 같은 경우는 16살 때인가 아마 그때부터 이제 미술 이쪽으로 이제 좀 배우고 집안이 좀 원래 좀 부유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카메라를 딱 접하면서 카메라의 매력이 확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미술을 그만두고 카메라를 잡았는데 아마 타고난 재능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를 접하고 거의 3개월 만에부터 이제 자기 사진의 스타일을 찍고 1년 만에는 돈을 받고 또 의뢰를 받아서 어떤 사진의 프로젝트를 찍기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초창기 때 사진 이렇게 배울 때 보면은 저도 이제 필름을 배우긴 했지만 브레송이 진짜 이 길거리 스냅 사진의 거의 최고 대가잖아요. 그래서 이분 일화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카메라를 처음 접했을 때는 이분이 이제 라이카가 소형 카메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콘탁스 렌즈를 껴가지고 이제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촬영할 때 같은 경우는 뭐 AF도 다 되고 뭐 필름을 장전할 필요도 없고 거리를 측정할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당시로 돌아갔을 때 그 카메라의 기술들을 보면은 필름을 일단 껴야 되고 또 조리개를 조절해야 되고 셔터 스피드도 조절을 해야 되고 이 순간이 엄청 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메라를 조작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잘 때 카메라를 들고 연습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초점을 빨리 돌리면서 초점을 빠르게 잡는 연습, 또 필름을 빠르게 장전하고 찍는 모습. 그래서 브레송이 실제로 길거리에서 이렇게 촬영하는 것도 보면은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도 찾아보고 다큐멘터리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어떤 게 비슷하냐면은 최민식 선생님, 우리나라로 치면은 아마 길거리 스냅의 대가는 최민식 선생님으로 알고 있어요. 너무나도 유명하니까. 근데 최민식 선생님 같은 경우도 제가 다큐멘터리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브레송 같은 경우도 우리한테 알려진 사진들은 조금 정적이고 이런 사진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도 그 프랑스의 시장이라든가 골목이라든가 서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장소를 되게 많이 찾아다녔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최민식 선생님이라는 이제 사진의 거장이 계시잖아요. 두 분 사진 찍는 스타일을 보니까 비슷해요. 브레송도 작은 카메라를 선택한 게 사람들의 이제 시선을 안 받으려고 뭐 로고도 가리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숨어서 보다가 까치발을 띄고 착 찍고 딱 내리기도 하고. 근데 우리 최민 선생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의 있는 그 자연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포착하려고 숨어서 찍기도 하고 때로는 많이 이렇게 친하다 보니까 길거리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찍기도 하고 그 순간 포착 그리고 또 때로는 기다림. 저도 이 브레송에 빠지면서 아 브레송 같은 이런 사진을 찍고 싶다, 이 사람처럼 스냅 사진을 잘 찍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거의 몇 년 동안은 진짜 브레송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 맨날 둘러매고 시장 아니면 사람이 많은 장소 이런 데를 계속 찾아다니면서 아 이 장소가 괜찮다. 브레송 사진도 그렇거든요. 지나가다가 눈에 띄어서 찰칵 셔터를 눌러서 찍은 사진도 있지만 이 구성을 배치해 놓고 여기서 사람이 들어가기를 기다리는 사진도 되게 많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보이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제가 처음에 브레송을 알고 이 사진지만 봤을 때는 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식으로 따라했던 것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서 찾아보니까 영상으로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 뭐 재미난 배경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서 있다가 누군가 이제 그 지나가는 앵글이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이 오면은 착 찍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에 이제 의식을 하다 보니까 누가 올 것 같다, 저 모퉁이에서 돌아온다 그러면 그때부터 먼저 카메라를 대고 있어요. 나는 저 사람을 찍는 게 아니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의식을 조금이라도 덜 할 수 있게 미리 이 배경을 찍는 것처럼 구도를 만들어 놓고 거기를 찍는 것처럼 해놓고 그 전부터 그냥 몇 컷 눌러주는 거죠. 몇 컷 눌러놓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딱 지나가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왔을 때 찰칵 한번 딱 더 눌러서 완성이 되는 거죠. 이 길거리 스냅사진에서 제일 힘든 거는 진짜 초상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결정적인 순간이고 좋은 순간이 와도 이거를 이제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초상권에 대한 문제가 항상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유독 되게 심해요. 이런 쪽에서는. 그러니까 프랑스의 이제 불회속 말고 다른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로베르 드와나라는 사진가가 있는데 그분도 이제 길거리 스냅 같은 거를 많이 찍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봤는데 그분이 이제 주 피사자가 되는 인물이 있고 뒤에 이제 길거리 스냅을 찍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막 나올 거 아니에요. 인터뷰하다 보니까 뒤에 나온 사람들도 어떻게 이제 뭐 그 사진전을 보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이제 그 사진에 나왔다는 게 뭐 영광스럽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보통 길거리 나가서 사람들한테 카메라를 들이매면은 일단 이상하게 쳐다보고 뭔가 저 사람이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잘못된 걸 찍어서 어디다 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를 하나 들면은 제가 처음에 사진전을 준비하면서 그때 주제는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직업에 대한 사람들을 찍어보자 뭐 이런 거였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탄광도 가보고 여기저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일하시는 분들은 뭐 다 찍었어요. 뭐 의사부터 실내에서 일하시는 분, 또 밖에서 일하시는 분.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날 그 동대문 쪽을 가게 됐죠. 그래서 비가 막 오고 있었는데 동대문 그 의료 도매상가에 가면은 원단이나 옷 이런 것들을 지게로 이제 막 옮겨주시는 그 지게꾼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비도 오고 저 장면은 흥미로운 사진의 주제가 좀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을 찾아갔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보니까 그 총무님 같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여기저기 가게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분한테 일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총무님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 뭐 직업적인 걸 사진을 찍고 있다. 그래서 여기 일하시는 분들을 좀 찍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흔쾌히 찍으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비가 막 오니까 우산을 뜨고 이렇게 숨어가지고 처음에 자연스럽게 찍으려고 72mm로도 찍고 2470으로도 찍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23mm나 이제 이런 걸로 좀 가까이 앵글해서 확 그 인상에 비 맞아가지고 막 내려오는 그 인상을 찍으려고 가까이 다가가서 지게를 메고 막 걸어오시는 분을 차가차가 찍고 있는데 그분하고 이제 눈이 마주친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야 이 개 하면서 뭘 찍냐고 막 욕을 막 하시는 거라고 카메라를 약간 내려놓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래가지고 저 총무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 촬영 허가를 받고 지금 촬영을 하는 거다 했더니 뭐 그래도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막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죄송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말려주시면서 그분 이렇게 하시고 가시고 이제 그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이게 테레비인지 하여튼 어디 이제 방영이 됐었나 봐요. 근데 이제 고향이 다른 곳인데 이제 이분이 이제 와가지고 고향의 친구들이 이제 잘 살고 있다 뭐 이제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막 이렇게 지게질을 하고 막 이렇게 힘든 게 일하는 거를 이제 방영이 됐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안 좋았었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도 이제 뭐 좀 이렇게 달래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말고는 이제 다른 분들은 잘 찍었어요. 딱 다른 분들 많이 찍었어요. 근데 아 그걸 찍으면서도 그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제가 볼 때는 그 직업이라는 그 테마를 찍으면서 귀천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은 들진 않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새벽에 신문 돌리고 막 투자 뛰고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일을 하면서 사진작가의 꿈을 키우고 그랬었는데 내가 남 등쳐먹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가족도 먹여 살리고 내 생활을 꾸려나가는데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아마 이제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섭외하다 보면은 하루에 뭐 한 다섯 군데를 가면은 한 세 번, 네 번 정도는 이렇게 퇴짜 맞고 어떤 분은 촬영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자기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있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촬영을 하라고 하시는 거고 뭔가 좀 그러시면은 좀 그 허가를 안 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아마 다른 사정도 있을 거예요. 오늘 주제는 불회송이지만 거리 스냅 사진 얘기를 하면은 아마 끝도 없이 터질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길거리 스냅이 사진 기술 쪽이나 이런 테크닉 쪽 분야에서는 최고봉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다른 사진들도 다 그만에 또 들어가다 보면은 기술과 노하우가 있어야 되겠지만 스냅 같은 경우는 진짜 결정적 순간이거든요. 내가 이쪽에서 좀 전에 찍었던 사진의 조리개 뭐 8에 125에 뭐 이렇게 맞추고 다니고 있다 그래도 갑자기 저쪽 장면에서 뭐가 확 떠올라 그러면은 그 순간에 빠르게 조리개 셔터를 조절하면서 아 여기는 조금 좀 정적인 피사체를 찍었는데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는 뭐 아이가 뛰어가는 모습이야 그러면은 저거를 슬로우 셔터가 아니고 진짜 빠르게 뛰어가는 그 역동적인 모습을
움직임 없이 잡으려고 생각을 했다면은 그 순간에 빨리 셔터 스피드를 250 이상으로 올리면서 조리개를 또 다시 반대로 놔주고 감도를 올리고 이게 한순간에 조작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천천히 빛을 보면서 뭐 이런 순간이 없잖아요. 이 길거리에서 내도.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더 매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최민식 선생님도 사진의 완성은 스냅사진에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신 것도 물론 또 그분이 스냅사진을 좋아하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겠죠. 근데 오늘 이 앙리까르띠에 불의송이 말했듯이 이 결정적 순간이라는 말은 사진 미학에서 아마 최고봉이 아닐까. 이 불의송이 또 대단한 건 뭐냐면은 찍은 사진을 가지고 트리밍을 안 해요. 사진집에 보시면은 이렇게 까만 테두리가 있죠. 그래서 이 까만 테두리가 뭐냐면은 흑백사진 인화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이젤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인화지를 올려놓는 이젤인데 거기 보면 그 날이 4개, 보통 2개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필름을 이렇게 인화지에 노광을 줄 때 어디까지 내가 자를 거냐 그 이젤에다 올려놓고 그 날 갖다가 이렇게 조절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검은색을 테두리를 이렇게 그대로 다 남겨놓은 거는 필름 바깥면까지 인화를 넣은 거예요. 나는 이 필름을 트리밍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불의송 사진이 좀 더 대단해 보이지 않으세요? 그냥 사진을 봤을 때도 프레임과 구성, 구도가 적절하게 완전히 잘 이루어진 사진들인데 나중에 암실에 가져와서 트리밍을 한 게 아니고 진짜 필름 원본 사이즈 그대로. 그래서 저는 불의송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 사진을 한번 볼게요. 이 사진은 불의송의 대표작인데 결정적 순간을 진짜 한 장의 사진으로 딱 표현하죠. 어떤 것이 결정적 순간이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 물 위로 사다리를 밟고 점프를 해서 뛰어가는 남자가 보이고 이 주피사체인 남자의 반대편에 대각선으로 가다 보면은 이 벽에 보면은 공연 포스터가 붙어 있죠. 근데 절묘하게 이 여자의 포즈하고 남자하고 주피사체인 남자의 포즈하고도 비슷하고 또 남자는 이 물이 닿지 않은 발끝에서 점프를 했는데 1초 뒤에는 물탕에 튀길 것 같은 이런 순간. 이런 순간을 다 잘 잡아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순간만 잡아내기도 힘든데 이 뒤에 있는 이 배경과 주제와 부제가 잘 어울리는 사진들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사진도 보면은 지금 식탁이나 이런 데 보면은 여인이 뭐 밥을 먹고 둘이서 이제 키스를 하는 장면이죠. 근데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이 장면만 봐도 길거리에서 되게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데 더 재밌는 거는 그런 장면을 위아래에서 강아지가 이렇게 잘 바라보고 있죠. 자, 이 사진을 보면은 별거 아닌 풍경인데 되게 고요한 이런 풍경이면서 이쪽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한 명 있고 또 반대편으로 걸어오는 사람이 한 명 있고 이런 것도 일상에서는 만나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진도 보면은 자, 흰색 벽에 검은색 그림자가 있고 그 검은색 그림자에서 뛰어가는 모습이지만 정적으로 정지된 여자아이 이런 사진도 완전 결정적 순간이죠. 저도 이런 사진을 많이 한번 찍어보려고 골목에 숨어서 아이들 막 기다리기도 하고 많이 그랬었는데 자 그리고 이 사진은 그 대관식을 지금 지켜보는 군중들 중에서 술 취한 남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죠. 근데 이런 사진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빈칸에서 술을 먹고 취해서 떨어진 건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와 있는지 그걸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한번 잘 보세요. 이 바닥도 보면은 신문지나 이 종이로 인해 가지고 하얀색으로 깔고 있고 남자는 검은색으로 옷을 입고 있고 또 위에는 군중들이 대관식을 이제 바라보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고 아래는 한 명이 있고 이런 것도 대비가 잘 되게 되게 재밌는 사진을 잘 찍으시는 것 같아요. 자, 이 사진도 보면은 위에 있는 두 개의 여인상과 아래에 있는 두 여인들이 절묘하게 조화를 잘 이루고 있죠. 색깔도 흰색 또 실제 이제 여인들은 검정색 옷을 입고 있고 이 사진을 보면은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와인병을 들고 가는 소년이라는 제목의 사진인데 심부름이나 이제 뭐 그런 걸 하는 장면이겠죠. 저는 이제 이 사진을 보면서 이제 떠오른 게 제가 어렸을 때 뭐 한 7, 8살 뭐 아마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방학 때나 이래서 이제 할머니 집에 놀러 가 있으면은 그때는 이제 시골 동네다 보니까 부녀에서 이제 가게를 했어요. 그럼 이제 할머니가 이제 빈 주전자 주면서 부녀에 가서 막걸리 한 주전자 받아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주전자 들고 부녀에 가서 부녀가 이제 그 가게니까 거기서 막걸리 한 대 받고 이제 내가 사 먹고 싶은 과자를 사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외상장부에 같이 딱 올려놓고 오는 거예요. 술주전자 받아오면서 과자 한 봉다리 들고 오는 그런 이제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불의송의 사진에도 이 휴머니즘하고 그런 따뜻한 감정이 많이 들어있다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하는 이 거리 사진, 길거리 스냅 이런 사진은 정말 좋은 눈하고 빠른 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물론 과감한 이제 행동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빛과 대상이 움직여지는 그런 순간들 계속 관찰을 잘 하시면은 사진 실력이 되게 빠르게 늘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사진집이나 작가님이나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길거리 스냅이나 이런 장르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같은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문식 선생님이라든가 최민 선생님이라든가 그 이후로 나오시는 분들이나 제가 저번에 했던 뭐 김기찬 선생님 오히려 그 정도 그 세대까지만 해도 길거리 스냅이 더 많았었는데 포상권 문제가 많이 돼서 그러는지 거의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이 길거리 스냅 사진이 되게 활발하고 좋은 사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제가 다른 채널도 보고 있어요, 요즘에. 스트리트 레벨 포토그래피라는 채널인데 제가 요 채널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요 채널인데 여기 들어가시면은 흑백사진도 많으면서 길거리 스냅사진들이 많이 있어요. 페이스북 페이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그달 그달 모아가지고 회원들이 올린 사진 중에서 베스트 사진을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이제 올려놓는 것 같아요. 이 사진만 많이 보셔도 제가 전에 올렸던 사진 잘 찍는 방법, 사진의 여섯 가지 구성 요소 그런 것들을 되게 빠르게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도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카메라를 항상 휴대하고 오늘 배운 이 앙리카르트의 불의성처럼 길거리 스냅사진에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자, 그럼 작가님 사진 보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넌 più dry farfallon amoroso notte giorno di torno girando delle belle turbando al riposo ma ci sei tu a doncino d'amor delle belle turbando al riposo ma ci sei tu a doncino d'amor non più avrai questi bei panacchini quel cappello leggero galante quella chioma, quell'aria brillante, quel vermiglio d'onesco color, quel vermiglio d'onesco color. Non più avrai quei pennacchini, quel cappello, quella chioma, quell'aria brillante. Non più avrai farfallone amoroso, notte giorno di torno girando, delle belle turbando al riposo ma ci sei tu a doncino d'amor delle belle turbando al riposo ma ci sei tu a doncino d'amor fra guerrieri può far bacco grando stacco di stretto sacco schioppo in spalla sciabla a fianco collo dritto uso franco un gran casco un gran turbante molto onor poco cantante poco cantante ed invece del fandango una marcia per il fango per montagni per valloni Nevi e salioni al concerto di tromboni di bombarde di cannoni che le porre tutti i tuoni all'orecchio fan fischiar non più avrai quei pennacchini non più avrai quel cappello non più avrai quella chioma non più avrai quell'aria brillante